짜증 많이 내세요? 네. 왜 이렇게 짜증내? 내 맘처럼 안 된다고 짜증낸데 생긴 거 같은데. 근데 본인도 욕심도 많아. 네. 돈 욕심에 많아. 왜 이렇게 돈을 쫓아가 지금? 물어보셨다, 할머니들이. 그냥 계속 벌어도 돈이 쪼달린 것 같아가지고요. 그리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안정적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건 좋은데, 네. 마인드는 좋아. 네. 근데 우리 내가 이름 내가 모르지만 본인이 개인적인 욕심도 너무 강하고 개인주의도 세. 내 거를 너무 진다고 해서 다 그게 내 게 아니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건 하나의 깨우침인데, 내가 베풀 땐 또 베풀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복을 받으면 복 받는 직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내가 보기에는 돈이 생각처럼 내 마음처럼 모여 있는 그런 울대가 아니야. 뭔가 좀 가려져 있어. 그리고 이제 좀 내가 내 승질을 내가 어떻게 제어를 못해서 화를 내요, 지금 현재. 현재 그러고 있잖아. 네. 왜 그러시는 건데? 답답해. 내가 내 자신한테 막 승질나요? 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 제가 뭘 해도 제 뜻대로 다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할까요, 지금? 저 지금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네. 근데 나는 보험도 분이라고 맞는 것도 아닌데, 공부를 좀 하셨더라면, 원래 이 사주는 지금 현재 부산 사세요? 네. 나는 부산보다 서울 쪽에 갈 의향이 있었으면 한번 이주를 해서 갔었어야 됐는데. 네, 원래 서울에서 있다가 내려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본인은 거기에서 정착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와버리니까 또 기운적으로 본인하고 뭔가 안 맞은 것도 있는 것 같거든. 언제 갔다 왔어요, 서울을? 서울은 2016년도까지 있었어요. 살다 왔지? 네. 본인 거기서 정착을 했었어요. 꽤 정착을 했었지. 공부를 했었어야지. 학업에 좀 열중했었어야지. 네. 본인 그게 제일 잘못된 게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야. 원래 학업이 길어 보니. 네. 혹시 또 지금 마음이 없어. 너무 지쳤거든. 네. 공부 너무 지치고 나 그냥 이런 것도 하기 싫고 저런 것도 싫으니까 좀 도피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지? 네. 도피했는데 이놈의 돈이 안 되네. 그치? 돈이 안 되니까 막 욕이 나오기 시작해. 욕도 잘하네. 그래서 욕도 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번번하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 자, 우리 어린 친구한테 이런 거 설명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딱 정리할게요. 네. 우리 어린 친구는 생각처럼 조상에서 도와주는 그 기운들이 또 너무 약하고 니네 집에 산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어. 산소탈이 붙었다. 그런 바람에서 우중에서 조금 너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고, 올해 수에는 돈을 번다 하기보다 내가 좀 쓰는 양이 더 많다. 그럴 것 같으면 본인이 뭐겠어? 씀씀이를 줄여야죠. 네. 그쵸? 그리고 내년에도 좀 그래. 근데 아홉수가 넘어가고 나면 분명히 본인이 이동수가 걸린다 하거든. 그러면은 다시 서울로 갈 계기가 되면 다시 올라가라고 얘기하셔. 외로워서 내려왔어, 여기를? 그것도 그렇고 서울에서 정착해서 뭘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부산으로 왔어요. 나 한 번 더 계기가 또 생긴다고 얘기해. 너는 여기 입자 기운보다 서울이나 그쪽 이제 북쪽 기운이 강하거든. 우리가 지리도 다 어르신들이 봤을 때 내가 많은 지역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지역에서 본인이 직장을 찾고 움직이셔야 되는데 이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아 얘가 길이 좀 막혔구나. 그 시야도 안 맑지. 되게 침침하지. 네. 뭔가 가리는 존재들이 있어서 얘가 지금 맑게 생각을 못하구나. 그리고 본인이 학업이 길게 한다 치면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고 좀 정리를 해서 나가보세요. 학업 말이야. 본인도 뭐라 해야 되지?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지 싫어하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격을 갖고 있대. 네. 그치? 누구나 그럴 수 있는데 좀 참을 법한데도 본인이 그게 좀 많이 예민하다고 얘기해. 할머니들이 볼 때. 그거는 본인이 조금 단점이니까 고치셔야 된다고. 네. 제가 볼 때 그렇게 나왔거든. 돈을 너무 쫓아간다. 지금 현재 상황 그렇게 얘기하시는.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직은 있어요? 움직이더라도 본인이 크게 적응하는 게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 지금하고 변화가 없을 것 같아. 이직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공기업 있어요. 쪽으로 하고 싶거든요. 공기업으로 지금 들어가라는 운이 지금 딱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요? 근데 학교 학벌이 좀 괜찮아요. 본인은 공부를 자꾸 해야 됐었는데 공부에 많이 좀 집중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공부 이때까지 하다가 지쳐가지고. 뭐 하셨어요, 공부를? 편입도 하고 공기업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생각처럼 잘 안 됐구나. 네. 그치?
근데 나는 있잖아, 본인이 좀 막고 있는 것들이 좀 많거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조금 힘이 든다. 네. 할머니들이 그렇고. 그리고 좀 늦깎이에 안정을 찾는 그런 사주야. 본인이 나는 지금 27대, 20대 때 들어가는 건 잘 보이지 않고, 한 30대 초반에서 때가 중반이 못 돼, 한 33살 정도 되면은 그때는 그런 운때가 있다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 당장 본인이 하기에는 내 맘처럼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 조금 지출 줄일 걸 줄여놓고, 내가 지금 조금 갈고 닦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술 좋아해요? 네. 술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지금.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본인이 한 번씩 술 먹으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한테 좀 실수하는 수가 있고 본인도 행패 좀 부리는 게 있네. 주사가 있다 하시거든.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신다, 할머니들이. 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직을 하셔도 된다고 나오는데 나는 공기업 들어간다는 얘기는 지금 하잖아. 들어갈 수 있겠냐고. 아직 운이 없고 끝발이 없어서 지금 못 들어간다. 이거 운이 없단다, 아가야, 지금. 그럼 그 운은 언제쯤 생겨요? 30대 초반에 생겨요? 30대 초반부터 열리고, 딱 정확히 따지면 33살에 들어오는 문서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 지금은 계속 이 일을 있어요? 하시거나 변동을 하더라도 본인이 지금 내가 그닥 돈이 안 되거나 또 본인이 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되거든. 그치? 그리고 점집을 처음 와봤어요? 아니요. 여러 번 봤지? 네. 그럼 선생님들이 네. 내가 질문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 선생님들이 너보고 길풀이라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러면 안 써? 네. 넌 지금 노중구에 감긴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마다 자꾸 태클이 들어오고. 맞아요. 계약도 좀 잘 안 걸릴 건데. 네. 안 걸릴 거야. 네.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네, 하고 맞아요. 있는데도 뭔가가 나를 자꾸 방해하는 느낌 받죠. 네. 그래, 있다고. 그 존재감을 조금 털어내야 돼, 본인이. 길을 터내야 돼. 그게 좀 정리하고 나면은 조금 있어도 되긴 하지만 완전하게 내가 다닌 평생을 다닌 직장은 아니라고. 아니야, 보험은 네. 아니야. 내가 네. 아니라고. 그럼 저한테 어떤 게 맞아요? 아까 공무원도 맞고 사주로 네. 본인이 원래 내가 공직을 들어야 되는 사주가 맞거든. 네. 나랏밥을 먹어야 되죠. 네. 근데 나랏밥을 먹는 걸 중간에서 조금 이제 그런 생각도 하셨죠. 네, 그리고 맞아요. 혹시 소방공무원이나 이런 쪽은 전혀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쪽으로도 본인이 길이 있다 갑니다. 할머니가 볼 때는. 근데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서울 쪽, 우쪽, 우동네. 뭐 서울보다 더 위에도 괜찮고 뭐 바주가 됐든 동두천이 됐든 그쪽으로 본인이 자꾸 가야 된다. 수도권 쪽으로요? 그렇지. 근데 본인은 자꾸 위로 다시 가야 된다고 얘기하시네. 이 동네에서는 본인이 터 잡고 자리 잡을 데가 없다 이렇게 하셨어. 울산에도 좀 있었는데 그기도 좀 안 맞죠? 울산도 아니라고 얘기. 그나마 제일 맞는 곳이 대한민국 지도를 딱 피면 딱 윗동네를 가야 된다. 딱 저 끝으로 가야 된다. 원래 고향이 부산이에요. 네. 부모님도 다 여기 정착하셨거든요. 네, 네. 근데 이상하게 본인은 자꾸 위로 갈라 하네. 그리고 여기 외국으로 왕래 왔다 갔다 하시는 조상이 있다고 하시는데 아는 분이 있어? 아니요, 없죠? 그래. 그러니까 본인이 그분의 기운 때문에 나도 본인이 위로 자꾸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다른 거는 궁금한 거 있나요? 혹시 결혼은 언제예요? 결혼은 아직 멀었어. 올해도 내년에도 안 보여. 우리가 평생운이라고 정해진 패턴 없어요. 그럼 우리가 기계화 하듯이 돌고 맞지.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그 사람이 내 배필인 거 아니면 마냥 기다렸다 결혼하고 누가 인간이 노력을 하고 살겠냐고. 정확한 그 뭐라 해야 종이 책처럼 내 인생이 딱 그게 정해진 건 아니야.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기본에 갖고 있는 자기의 성향과 사주팔자와 이게 정해진 건 있지만 선택은 인간의 몫에서 방향이 바뀐다라고 나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평생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현재는 결혼은 아직 없으니까 거기에 너무 이제 호기심을 갖지 말라고 해야지. 네. 뜬구름 같은 생각인데. 그리고 제가 요즘에 사업을 하나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아직 그건 또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영어 학원 하고 싶어서. 영어 학원요? 네. 저는 영어 학원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올해도 문서는 있거든요.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차릴 건 아니잖아. 한 가을 겨울? 아 맞죠 맞죠. 네. 그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봐. 가을 겨울에 영어 학원. 명지 쪽에서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괜찮을 것 같아. 그건 돈이 될 것 같아. 근데 학원 분량을 너무 크게 말고 그냥 뭐 완전 크게 학원 차리는 게 아니라 뭐 소수 인원 정도 20명 안짝으로 그 정도는 본인이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원래 나랏밥 먹고 이런 사주들인데 본인은 딱 철두철미한 딱 이제 정해진 패턴으로 움직이는 거 좀 좋아해.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 네. 물론 자율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의 일 성향을 봤을 때는 내가 보면 딱 정해진
방향대로 맞다 움직이는 게 좋다고 나오거든. 머리도 똑똑하고 다 좋은데 내 뜻을 좀 잘 펼칠 수 있는 시기점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고 만약에 학원을 차리고 싶고 만약에 이동수를 할 것 같으면 올 가을에서 겨울 정도 좀 신중하게 잘 보셔가지고 네. 위치 조건 잘 따라갖고 일단 터도 맞아야 되거든. 네. 잘 보고 본인이 선정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은 따로 조심해야 돼. 건강은 내가 볼 때는 현재는 다른 건 안 보이는데 등하고 이제 어깨 쪽이 좀 무겁고 아프다는 거 그거는 본인이 고질병 같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야가 자꾸 어둡다고 했잖아. 네, 그거는 맞아요. 귀신병이 좀 있다 내가 보면. 그게 뭐예요? 신병은 아니고 그러니까 신병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당이 되려는 신병이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네 집안 자체에서 뭔가 배고프고 한 많은 조상이 왕래를 하면서 조금 덮어놓은 것들이 있다. 부정들이 좀 들어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본인이 지금 여기가 안 맑잖아. 맞아요. 눈이 오해요 지금. 저는.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본인이 진짜 선생님들 한테랑 걷어낼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쪽에 본인이 기를 트고 기도를 올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거기서 못했, 그러니까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는 그래. 그리고 돈은 늦게 들어오는 돈들이 많거든. 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돈 못 번다고 거기에 스트레스 받아 하지마. 때가 되고 시가 들어오면 나를 따라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 지금 돈을 쫓아가고 있잖아. 맞아요. 본인도 느끼잖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그러면 사람마다 대운이 있다고 하잖아요. 대운이라는 게 내가 운도 맞아야 되고 내가 있는 곳 환경 이런 것들이 모든 게 합이 딱 들어왔을 때 탁 열릴 때가 있어요. 그게 30살이에요? 아니요. 본인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직장을 들어가도 그때 힘이 탁 치고 들어가는 운때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내 인생이 다 정해진 것처럼 얘기하는데 내가 네. 말했잖아. 아니라고. 내 선택과 내 방향에 따라.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배우자를 어느 사람. 그래서 인간 잘 만나야 된다 했잖아. 네. 인간 잘못 만나면 거기에 또 부적이 있다는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인연 잘못 만나서 또 부적이 되는 것도 있으니까 뭐 다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네. 내가 되려고 할 때가 있어. 네. 내가 얘기하잖아. 너는 사주에 금전운은 있어. 네. 있는데 네가 빌어서 네가 땡겨서 해야 될 그런 것들이니까 네가 스스로가 다 만들어야 될 것들인 거야. 남한테 도움받는 건 없어도 내가 해가지고 일어나가야 될 사주이다. 너는 그걸 타고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살도록 하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 남한테 의지할 그게 없다. 맞아요. 본인 스스로 벌어갖고 다 만들고 살아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